사업용 부동산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가장 쓰시는 게큰 효과예요.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에서 대부분 이제 저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 빚 내는 게 무섭다. 남의 돈 빌리는 거 대출 이런 무섭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부를 빠른 시간 내에 이루시려고 하시면 결국엔 레버리지를 모르셔서는 절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연령대나 내 상황별로 내가 감내하실 수 있는 상황이 다들 조금씩 다르시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레버리지의 어떤 그 수준을 정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은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다. 왜냐?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시더라도 거기에서 임대료 같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서 그 활용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고객들이 뭐 워낙 많으셔서 예, 그 사례들은 많으신데요. 최근에 뭐 이런 사업을 하신 분이나 뭐 전문직이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 투자하는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셔서 그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 쪽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뭐 80%, 뭐 심지어는 85%까지, 90%까지도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나는 여기서 임대 수익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대출 이자하고 세금 정도만 감당할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맥시멈의 건물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시세 차익 부분에서 극대화하는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최근에 전문직이시고요. 또 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투자자 중에 건물 사신 분 중에 가장 또 젊으신 분이 86년생. 뭐 이렇게 아주 젊으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투자하고 있어 30대 후반, 40대 초반들이 요즘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건물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대부분 질문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세요. 아, 나는 대표님 아파트 한 채밖에 없고 제가 아파트 한 채 이걸 팔아가지고 건물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십니다. 심지어 뭐 한 그 아파트 한 채가 한 5억 10억 쪽 하는데 그거 파셔가지고 건물 사신 분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역으로 보면 그 뭐 서울 시내 지역들 위주로 이제 저희는 대부분 투자를 그 말씀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좀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유하고 계신 기간에도 임대나 이런 부분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그 먼저 미리 이렇게 한정 짓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하게 좀 그 검토해 보시면 방법은 다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이제 다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혼돈의 시기다. 제가 이제 책에도 뭐 대격변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혼돈의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흔한 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을 고집하기 시작하면 실패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조정받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떨어지길 기대하고 계신 분들한테 꼭 그 말씀 드립니다. 절대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급매라고 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안 팔리는 가격을 제시하셔가지고 갑자기 급매라고 해서 몇 억 이렇게 그 금액을 낮추시는 분인데 그거는 원래 안 팔렸던 가격입니다. 그게 급매가 아니고 시장에서는 그게 거래가 안 됐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급매라는 기준도 좀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 말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치열하게 좀 바쁘게 움직이시고 공부를 하셔야 리스크를 좀 줄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물은 특히 빌딩 같은 경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서울 시내 특히 뭐 강남만 해도 그 기존의 대로변에 이런 그 좋은 입지들에는 주택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히려 빌딩이 줄어들고 있어요. 상업용 부동산이.
무슨 얘기냐면 그 서울의 강남도 그렇고 서울에 다녀보시면 알 겁니다. 역세권 주변에 생활형 숙박 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 건물들이 있었어요. 업무 시설로 쓰고 상업용 부동산 있던 자리에 좋은 입지들에 그것도 전부 역세권에 이런 자리에 주거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업용 빌딩이 수요 공급이 줄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가끔 그런 말씀들 유행 따라다니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상가 지금 말씀하신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이런 투자는 예전에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분양을 하는 그 시장에서는 소액 투자를 해서 그 수요자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끌어들이기가 좋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상가는 공실이 좀 심각했어요. 지금에 와서 뭐 심각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위례 신도시 분양을 15년 전에 했잖아요. 지금도 분양이 그안 되고 있잖아요. 분양이 아니고 이제 입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다 공실인데, 15년 전에도 그냥 그렇게 분양하셨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급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디벨로퍼들 입장에서는 공급하는, 개발하는 방식이나 이런 사업 구조, 수익 구조도 이제 연구를 해서 바꾸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상가나 오피스텔 투자는 사실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수요도 줄고 있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실이 많아지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당분간은 계속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뭐그 시장에 막그 활활 타오르다 보니까 공급을 많이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정부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나몰라라는 것도 참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하이에나 같은 개발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좀그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한탕주의죠. 예, 이런 것들은 좀 정부에서 규제를 좀 해서 조절을 좀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최근에 건물 매매 사례 중에 이제 그 아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는 고령의 부모님들 세대죠.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속 관련한, 증여 관련한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는 조금 스터디를 좀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상속이나 증여를 내는 세금보다는 이걸 매각해서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 보유하고 계셔도 사실 그 건물은 그 장특공제나 이런 걸 혜택을 받는 게그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걸 갈아타시는 부분도 많고 또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용도를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밸류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각을 그 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